오늘은 오트밀로 간단하게 만드는 홈메이드 그래놀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준비물은 코코넛 오일, 메이플 시럽, 그 다음에 오브코스 오트밀,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견과류, 그런 말린 과일 등등. 나는 건포도를 쓰고 아몬드, 그 다음에 호두, 호박씨, 그 다음에 해바라기씨 등을 썼습니다. 그래서 오븐은 한 375도로 예열을 해놓고 우선 코코넛 오일하고 메이플 시럽을 아래 팬에다가, 베이킹 팬에다 넣고, 그 다음에 이 오트밀 나는 한 5분의 1 통쯤 남았는데 전부 다 해가지고 한 2컵 정도 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 다른 무슨 견과류, 호박씨랑 해바라기씨, 그 다음에 아마씨를 조금 집어넣고, 아몬드하고 호두를, 이걸 다져서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좀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메이플 시럽, 코코넛 시럽, 아니 코코넛 오일에다가 코팅을 시킵니다. 전부 다. 그래서 375도에다가 우선 10분을 굽습니다. 여기다 또 집어넣은 거는 나는 시나몬하고 소금을 약간 뿌렸습니다. 10분이 지나면 꺼내서 뒤적뒤적 한 다음에 위아래를 좀 섞어주면서 그리고 다시 오븐 375도에다가 또 10분을 구웠습니다. 이제 다 구워서 식힌 다음에 건포도는 약간 식힌 다음에 집어넣는 것이,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. 건포도 말고 그 드라이드 크랜베리를 쓰면 더 맛있다고 그러는데 집에 드라이드 크랜베리가 없어서 건포도를 썼습니다. 다 식은 다음에 이제 건포도를 알맞은 양을 집어넣어서 섞어주면 그리고 빈 통에다가, 빈 병에다가 다 식은 다음에 저렇게 넣어두고 시리얼처럼 먹으면 됩니다. 굉장히 간단.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나는 이 코코넛 우유로 만든 요거트에다가